4월 초 이포리에서 18살 난 군인 김모와 5살 난 유치원생 위모가 병룡과 주민지 주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들에게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임상 쪽 특징들이 나타나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정부는 우리 측이 전단 등을 통한 북측으로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